시청률 48%. 우와. 요리 연구가에서 슈가보이로 거듭난 MLT 01의 영광의 우승자. 우! 백종원. 모시겠습니다. 야. 좋겠다. 가문이 메이웨이더 파티어를 좀 의식한 그런 설정이네. 와. 와. 야. 아, 이거 한번 해줘, 포즈 한 번. 이거 포즈 한번 해줘, 포즈 한 번. 아, 이거 한번 하라고요? 아, 이거 포즈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. 뭐요? 자. 저거 우리가 1등 하면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백주부의 고급진 레시피방입니다. 슈가보이. 아, 예. 할 수 없지 뭐. 흰 옷이 좀 살쪄 보이지 않나요? 원래 검은 옷을 입어야 좀 말라 보이는데. 그렇죠. 검정색 옷이 더 나은데 제작진이 오늘은 또 이상하다고 흰색을 입어보라고 그래가지고. 백설탕 옷이라고. 그러면 이제 음식 시작해볼까요? 오늘은 사실 이제 한식보다는 뭐 다른 걸 준비했어요. 그 양식 계통으로. 근데 양식인데 뭐 그렇게 안 어려워요. 콩나물국? 한식으로 치면 콩나물국 끓이듯이 이건 정말 아무나 하는 거고. 근데 우리 일반 사람 잘 모르죠. 그래서 오늘 이름하여 크림소스. 들어보셨어요? 크림소스? 크림소스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크림소스를 기본으로 만들어서 그거 갖고 한 세 가지 메뉴 정도 할 겁니다. 스테이크는 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고기도 비싼 걸 써야 되기 때문에. 이게 알고 보니까 제작진이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. 일단은 크림소스를 만드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크림소스에 들어가는 거는 밀가루하고요. 그다음에 우유, 버터 이 세 가지면 딱 됩니다. 이 세 가지로 만든 크림소스면 진짜 집에서 웬만한 양식을 고급지게 만들 수 있어요. 버터 하나. 따라 했는데 똑같은 맛이 안 난다고 자꾸 저보고 사기쳤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계량컵을 이용... 계량컵은 사실 아니지만 이거를 활용하면 될 수 있게 칼로 잘라가지고 컵에다가 넣어보면요. 이거 한 컵처럼 보이죠? 한 컵 아니에요. 이 구석까지 다 채우면 반 컵밖에 안 돼요. 바다를 한 덩어리 그냥 다 드시고 이걸 다 먹는 게 아니에요. 두구두구 먹는 거니까 바다를 한 덩어리 넣는 거지. 밀가루를 바다가 반이니까 이것도 반. 1:1. 설탕은... 아, 이 농담 하는 거죠? 네, 설탕은 지금... 아, 대답할 뻔했네. 놀림은 재밌어요? 전반에는 설탕 거의 쓸 일이 없어요. 안 넣는다니까 설탕은 지금. 설탕은 제가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여기 계신 분들, 설탕 얘기하시는 분들 나중에 그 빵 만드는 데 가서 배워보시면 깜짝 놀래요. 그 식빵에 들어가는 설탕량이 내가 만든 설탕량이 세 번에 들어갈걸? 설탕하고... 아, 설탕 얘기를 왜 나왔어? 바다하고 밀가루, 설탕 얘기 그만하세요. 바다하고 밀가루 1:1로 섞는 겁니다, 1:1. 설탕 아니에요. 이 주걱 있죠, 알뜰 주걱으로 살살살살 저어주면 돼요. 아, 예, 루, 맞아요. 꼬맹님, 루, 맞습니다. 양식에서 가장 기본은 이 밀가루하고 바다를 볶는 거죠. 우유를 넣어주는데, 아까 밀가루 반이나 버터 반 했잖아요. 그거에 대략으로 10배예요. 이렇게. 이게, 녹으면서 걸쭉해져요. 이건 언제까지 끓여주냐면 완전히 다 풀릴 때까지요. 근데 잘 안 풀리네 이거. 이제 이, 집에서 이게 안 풀리면요. 요런 채 있잖아요, 요런 채. 네, 요런 채 갖다가 이렇게. 근데 이 크림소스 하나 해놓으면 정말 쓸 거 많아요. 설탕은 안 넣는다니까요. 스타킹? 공군 추사병 출신님, 웃기려고 그런 거죠? 아니, 어떻게 스타킹으로 이걸 플라소리라고. 크림소스 갖고 만드는 파스타 중에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? 까르보나라? 다 까르보나라구나. 그럼 이 소스로 까르보나라를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. 까르보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시는 분 계시죠? 크림소스라는 게 아니에요, 까르보나라는 원래. 어, 맞아요. 많이 아시는구나. 까르보나라를 먼저 오리지널로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왜냐면 그걸 알아야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이거를 크림소스로 까르보나라를 해주더라도 몰라서 해주는 게 아니다. 이게 우리 입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싹 할 수 있죠.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을 알아야 돼요.
까르보나를 하기 전에 면을 먼저 삶아야겠죠. 면 삶는 것부터. 보통 보시면 파스타 넣을 때 제일 힘든 게 면이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. 오, 오병 그게 어떻게 알아요? 내가 지금 그거 알려주려고 했더니. 다 안 해? 에이, 그거 지금 TV라고 가르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, 다 안 해. 맞아요. 그냥 500원 크기로 하면 돼요. 보통. 예. 그리고 여자들은 잘 많이 안 먹으면 50원 크기. 근데 우리 아이폰 500원 크기로 해도 다 먹더라고. 일단 면을 보통 이게 있어 보이려면요. 그냥 넣어도 되는 거 괜히 이렇게 쑥. 이걸 잘해야 돼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파스타 면 삶을 때 이건 알아둬야 돼요.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. 알단테라고 있어요, 알단테. 우리는 그렇게 삶을 필요 없어요. 알단테라고 안에 약간 중앙에 심이 느껴질 정도로 삶는 걸 알단테라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알단테라면 맛없어요. 그냥 푹 익히는 게 나아.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했는데 면이 슬쩍 잘못 삶아지면 알단테 싫어해?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푹 삶아지잖아요, 잘못해갖고. 그러면 나는 알단테가 싫어서 이렇게 삶았어.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지지. 그렇죠? 그러니까 뭘 알면은 이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또 오리지널 까르보나라에 대해 설명드리면 오리지널 까르보나라는 까르보나라는요 이탈리아의 그 광산지대에 있는 지방에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까르보나 드셔보시면 그 후춧가루를 안 넣은 까르보나라는 가짜입니다. 후춧가루가 왜 뿌려져 있는 게 꼭 석탄가루 뿌려져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만든 게 까르보나라예요. 베이컨, 마늘도 한 3개 정도 이렇게. 예.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계란이에요, 계란. 하나는 괜찮아요, 불괜찮아요. 예, 예, 선생님들 불괜찮습니다. 예. 하나는 노린자만 쓰는 거예요, 노린자만. 하나는 그냥 다. 이래갖고 이거를 풀어주세요. 아이, 그 신경 쓰이세요? 끌까요? 안전의식이 강하신 분들, 네, 네, 네. 불 두 개 다 켰습니다. 이제 예, 안심하고 여기 집중하세요. 네, 네.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요게 중요해요, 요거. 뭔지 아세요? 파마산 치즈인데 피자 시키면 따라오는데 요새는 또 추가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로 반 컵. 계란에다 넣으세요, 파마산을. 자. 이게 진짜 호박죽 같지 않아요, 호박죽? 기름에 이 마늘 향하고 베이컨 향이 확 밴 데다가 해야 맛있거든요. 적당히 베이컨들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면 거의 익는 거예요. 기름도 빠지고. 알단테로 삶은 면. 이게 그림이 좋아요. 보세요. 소리 끝내주죠.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. 면수를 한 국자 정도. 그럴싸하죠.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대부분 이걸 아시는데도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뜨거운 데다가 이걸 그냥 부어버리면 이거는 까르보나라가 아니에요. 계란찜에다가 국수 비빈 거지. 절대로 계란이 익으면 안 돼요, 여기서. 여기다 후라이팬에 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 불대적 같은 데다 넣고 한 번만 싹 해주면 식어요. 이 상태에서 아까 준비했던 계란 있잖아요. 싹 비벼주는 거예요. 먹어보면 놀랄 거예요. 불 끄라고 또? 그거 참... 그거 혹시 소방서 근무하세요? 자, 보세요. 싹 이러고 이게 뭐 아메리칸 셰프 나오잖아요. 이렇게 싹 돌리는 거. 딱 돌려서 싹 해서 싹. 그럴싸하죠? 그런 다음에 베이컨들로 싹. 이 상태도 그럴싸하죠?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? 후춧가루가 안 들어가면 까르보나가 아니에요. 사실 이런 거 보셨어요? 이런 거? 이 소리 나는 거 있죠, 이 소리. 이 후추를 해야 좀 굵은 후춧가루가 떨어져서 후추 향사도 좋은데 사실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.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, 집에. 자, 완성된 게 아니에요. 세팅을 해야지. 원래는 여기에 허브를 올려야 돼, 허브. 근데 집에 허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사기를 쳐서, 사기꾼이 아니라. 파! 파는 다 있죠? 약 한 두 마디 정도? 요 정도. 이렇게, 세로로. 얇게. 이거 내가 집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. 도대체 무슨 허브냐고 그랬는데 가르쳐줄 순 없다고 그러거든, 내가. 길게 해갖고. 아, 이것도 얘기하면. 아, 지금 내가 왜 얘기했지, 또? 와이프 볼 텐데, 이거. 허브. 자.
끝내주죠 이거. 작가를 부르라고요? 오늘은 작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. 아까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한 번만 더 부르면 이걸 그만두겠다 그러더래요. 예. 네. 그래도 불러야겠죠? 그만둔다는데 할 수 없지. 뭐 그만둔다 그만두더라도 오늘 일단 출근했으니까. 작가님 오세요. 도망갔다는데요. 그 뭐 그럴 때까지 좀 기다려. 방송 중단하고 기다려야 되겠죠? 예. 네. 자 작가님 네. 고. 여러분들이 보통 레스토랑에 가서 드시는 이 크림소스라는 게 훨씬 우리 입에 맞아요. 아까하고 똑같아요 방법은. 올리브유. 소방서에 계신 분 불 켜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튀기듯이 아까하고 똑같아요. 아까 소스 만드는 거 보이시죠? 하나, 둘, 셋. 끝. 이래놓고 섞어주면 돼요. 이거는 뭐 간단하죠. 얼굴 잘렸네. 이거 카메라가 지가 움직여요.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. 보세요, 이게 지가 움직이지. 제작비가 별로 없대요, 이게. 그 저 뭐야, 렌지, 가스렌지 비싼 거로 바꾸는 바람에 이 제작비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. 에이, 나 참. 아, 네, 네, 네. 잘 보이시나요? 그 다음에 허브. 신형 허브. 얇게, 얇게 썰어서 그냥 올려놔야 허브 같아요. 그럴싸하죠? 보셨죠? 네. 먹어봐야죠. 아까. 여기다 놨던 파스타 접시 어디 갔어요? 이야. 이거 무슨 바닥까지 다 긁어먹었어, 이거. 약간 옆에다 놨더니.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웬만한 레스토랑에서 맛보시는 약간 변화된 크림 소스를 활용한 까르보나라입니다. 자, 작가님. 어, 수박에서 뭐 하게요? 남들은 먹고 싶어 다닌대요, 저런지. 그쵸? 이번에는 저 소스를 활용한 또 다른 두 번째 메뉴를 선보여 드릴게요. 진짜 이 미국에 가면, 미국 안 가봤죠?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 습이 뭐냐면 브로콜리. 아니 뭘 부들부들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보시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. 이 브로콜리 습, 예, 이거 맛있어요. 의외로 여기에 비타민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혹시 집에 저처럼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기 이유식 때문에 이 브로콜리 쓰니까 그거 갖고 써보세요. 보통은 이거 갖다가 삶아갖고 초장 찍어 먹잖아요. 정말 없어 보여요. 그쵸? 이 좋은 거를.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, 아, 초장 무시한 거 아니에요. 예, 초장, 죄송합니다. 초장님. 예. 초장한테 사과했으면 비하 발언이 아니라. 응용할 수 있다는 거지. 저는 진짜 초장님을 절대로 그렇게 기만하려는 의도는 없었고, 예,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예, 저도 초장을 상당히 좋아하고 회 먹을 때 꼭 초장님을 즐겨 애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. 브로콜리 이렇게 가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보통은 이걸 버려요. 근데 영양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. 끝부분 정말 질긴 부분만 뚝 잘라서 버리고 이거 쓰시면 돼. 이거 좀 잘라서 이렇게 놔두고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줘야 돼. 살짝. 예. 아유, 소방서 죄송합니다.
믹서에다 넣으시고 네. 물을 한 컵. 딱 한 컵. 여러분 혹시 믹서 살 때 잘 보고 사세요? 잘 안 갈려요 저거. 아, 또 사과하라고요? 아 믹서기 회사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는데 믹서 쓸만합니다.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. 예. 다 갈렸어요. 믹서기 좋은지 나쁜지 한번 볼래요? 아니, 잘 갈렸을 거예요. 예, 믹서기 사장님 죄송합니다. 의심하면 안 되는데. 오, 잘 갈렸는데? 사장님 정말 믹서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 되게 쉬워요. 아까 해놨던 크림 소스 하나, 둘, 셋, 딱 셋. 자, 고추 빠졌네. 아하, 아이 오해하지 마세요. 그게 아니라 고추 빠졌네. 아이 참, 나도 아 못 보셨구나. 이거 이게 아까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해서 고추를 딱 꽂아놓은 거예요. 예, 이거 말이 또 이상하구나. 고정해놓은 거예요, 고정. 예. 아니, 성인 방송이 아니라. 이걸 어떻게. 하여튼, 카메라 아까 이 수평이 안 잡혀서 고정시킬 게 없나 해서 마치 고추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자꾸 말을 하면 이상한 방송이 되니까 제가, 예. 하여튼, 사과 또 사과. 제가 발언을 잘못한 거에 다시 한번 급하게 사과드리면서, 네. 본의 아니게 방송에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죄송한데요. 고추는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. 이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한 얘기였지 절대. 예. 사과 세 번이나 했네.